어떤 간증 4247을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아, 축도는 너무 시간이 길어서 생략하고 오늘은 문제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은 질병부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모든 문제는 지금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렛에서 해결되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오녀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범사의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나사렛 예수님을 말하니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해결되라. 나사렛에서 해결될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은 분들은 다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지금 질병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하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느니 모든 질병이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취업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느니 모든 질병에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실지어다. 나사렛 임하실지어다. 예수. 폐암이 치함을 받을지어다. 간암이 치함을 받을지어다. 각종 종양이 치함을 받을지어다. 위암이 치함을 받을지어다. 작은 근종이 치함을 받을지어다. 폐결핵이 치함을 받을지어다. 백혈병이 치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씻은 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 천식이 치함을 받을지어다. 아투스가 치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지금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즉시 지금 이 시간에 치함을 받을지다. 모든 질병은 치함을 받을지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하소서. 십자가 보혈 피가 흐르게 하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이 치함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치함을 받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모든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부 질환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느니 모든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마다 그 질병 부위에 주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치함을 받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동영상 설교를 어떤 간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길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질병이 치유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